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딸이라 승리해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다리라화병왕 어둠 밤 지나서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서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 왕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요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우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요우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 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도메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요사밧이 다시 새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수용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시아가 요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요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요사밭 왕 제17년에 아베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네밧의요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발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놓아 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미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열왕기사 22장 마지막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유다의 여호사밧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시아가 하 각각 어떤 왕이었으며 그들이 어떤 행적을 어, 살아 생전에 보여주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문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어, 대한 이 평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죠. 물론 그의 잘못 된 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요. 또 아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왕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들이 평가받는 기준이 뭐였죠?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죠. 그것이 그들이 어, 평가받는 기준이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사람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왕을 어, 나라를 다스렸죠 왕으로서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60세 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 구절로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 모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요사밭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뒤 이어서 나오는 산당은 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와 분양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죠. 그리고 다음 구절인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시면 요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좀 중립적인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우선 그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동족끼리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 화목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사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사돈지간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돈지간이 된 후에 쓸데없이 아압을 도와서 불필요한 그런 아람 군대와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아압의 아들 아시아와 함께 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요사밭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압과 어, 사돈 관계를 맺고 또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함께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4절에서 이스라엘과 평화했다라는 이 평가는요.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하의 말씀이 어좀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몇 구절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역대기하에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하, 요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요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 이 여호사밧이 왕에 있는 동안 여러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각 유다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가르치게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유다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 중에는 이 유다 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블레셋 민족도 있었고 또 아라비아 사람도 또 짐승 대로이요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이렇게 요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서 경관 성읍과 국고성을 건축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군사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대외적인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한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연하고, 마땅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요사밭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든 죄를 피하고, 악을 멀리 할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계셨고요. 그가 잘못된 판단으로 아압의 전쟁에 참가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여호사밭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에도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요사밧이 다시 새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베 아들 아시아가 요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하나 요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아시아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진행했던 사업이 바로 선박을 제조해서 오빌이라는 그런 곳으로 가서 금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파손되면서 이 국가적인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아시아가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요사밧이 거절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오빌이라는 지역은 금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이미 열왕기상 9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는데 그 양이 대략 어 420달란트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 톤수로 따지면 16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 힘을 합쳐서 금을 가져와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왕으로서 어, 참 괜찮은 계획과 또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이 어그러졌던 것인데 실패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이 에피소드가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나 좀잘 이해가 안될 정도로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수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리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엘 세리 요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요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요사밧이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배들을 부수고 그들의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것이 역대하에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사밧이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사밭이 선한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요사밭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아사, 그의 어머니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가 선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요사밧이 받았던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수력걸링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마라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많으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뒤틀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계획을 어, 고의적으로 실패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코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망과 생각은 항상 선한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항상 우리를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 왕은 어땠을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베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발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 아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환하게 만드는 악한 왕이었고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의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건지 낫지 못할 것인지를 묻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왕에게 보내서 당신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어디 에그론내신 바울 세부백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물어보게 하느냐 그러므로 당신이 그 병이 낫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 왕이 실제로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이 아시아의 행동 때문에 그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그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아시아 왕도 요사바 못지않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만약 미워하셨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지. 굳이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를 마냥 미워하셨다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와 같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 왕도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 아시아 왕도 자라면서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함께 지켜봐 왔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그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 왕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더 미워하고 저주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사밭에게도 그리고 아시아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들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아시아는 끝내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한 가지 더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4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사벗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요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왕의 업적에서 이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역대하 20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의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대단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찰 같은 그런 템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그냥 high place 높은 곳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산당이 꼭 나쁜 역할을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용했던 라마산당이나 기브온산당이 있죠. 이러한 산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산당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1세가 이제 왕,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이제 딱 갈라지고 이첫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죠.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남유다로 갈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어 당과 배들의 산당을 만들어, 만들어 놓고, 또그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산당에 두고,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산당에서 음란하게 섬기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오랫동안. 어, 가난 정착 초기 시절부터 존재해 왔던 그 산당들 이방 민족, 민족들이 섬겼던 그 산당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것들이 존재해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제를 지내지 말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역시도 그것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갖 잡신과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바알 또 바알세붑, 아, 아스다로 밀곰 여러 가지 신들을 그 산당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산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냥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어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함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역시도 이것을 쉽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산당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풍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향한 그런,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풍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대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산당의 역할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삶 가운데는 혹시 산당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거하지 못한 마음 한구석에 이거는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함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풍요의신 바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힘 있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함께 음란하게 섬기는 우리말의 비밀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과감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도 또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 역사 하실 것을 믿사하며이 모든 말씀 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아 MPG가 있습니다. 아 monthly prayer gathering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풍성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MPG 나이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 사역과 또이리 헌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어, BB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BBS 준비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고 또 BBS 어, 바자를 위해서, 아, BBS 바자가 아니죠. 성교 바자를 위해서 오는 주일 성교 바자회를 위해서 많은 성교님들이 애쓰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성교 바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올여름 성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성교보다도 아름답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맺는 성교 되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